그것을 알려드림.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래퍼들은 가사처럼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듣는 힙합 음악에 이런 가사가 나오죠. 난 클럽에서 어제도 여자를 꼬셨어. 그리고 내가 마음 먹는다면 네 여친은 금방 뺏어. 뭐 이런 뉘앙스의 가사들이 많은데 힙합 음악은 굉장히 듣기 좋고 신나지만 스웩이라는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저를 포함한 일반 대중들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가사들을 쓰는 래퍼들은 진짜로 여자를 꼬실 수 있는 걸까? 힙합이라는 문화가 정말 리얼하고 솔직해야 하니까 실제 경험담을 적은 건 아닐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래퍼들에게 찾아가 여쭤봤어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슈퍼입니다. 랩 가사 중에 여자 관련된 가사들 있잖아요. 네. 여자친구를 뺐는데 몇 분이면 된다. 진짜로 가능해서 저렇게 적은 걸까를 궁금해하시거든요. 네. 실제로 진짜 그런 사람들도 있고 아닌데 그런 척하는 사람들도 있고 래퍼들이 그 생각하는 것보다는 인기는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찌됐든 10대, 20대들이 이제 힙합을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일단 그 나이대에서 인지도도 많고 그런 거는 팩트죠. 네. 그럼 실제로 여자한테 인기가 좀 있으신 편이에요? 저는 되게 많죠. 재력도 있고 머니량이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 정도 보세요? 그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 도둑이 들 것 같아서. 아, 그럼 가진 돈 정도는 얘기해 줄 수 있나요? 가진 돈이요? 네. 아, 숫자만. 저 1. 100만 원? 아니요. 1억? 에이. 10억?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혹시 새로 하는 콘텐츠 있어요? 아, 있습니다. 마침 제가 드랍 더 비트라고 유튜버 포함 일반인분들, 래퍼분들하고 그리고 실제 래퍼로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 모아서 재밌는 콘텐츠를 하나 만들고 있는 중인데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인은 원래 인기가 굉장히 많고 실제로 그렇게 가능하다고 해요. 외모도 외모지만 돈이 굉장히 많아서 이성에게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래퍼분들 중에 이분만 그런 걸 수도 있죠. 다른 래퍼분에게도 여쭤봤습니다. 자기소개 좀. 안녕하세요. Uneducated Kid입니다. 가사를 쓰시잖아요. 네. 3분 안에 여자를 넘어오게 할 수 있다. 네, 그렇죠. 가능하죠. 가능하다고요? 네. 그게 실제로 진짜 본인 경험담인가요? 경험담이죠.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이제 클럽에 들어가자마자 일로 오세요 하니까 오시더라고. 그러고 바로 나갔어요. 같이 한 분을 만에. 가나 어디 가셨나요? 같이 설렁탕 먹었습니다. 네. 이분은 지금도 여자친구가 5명이 있고 랩 가사 중에 클럽에서 3분 만에 넘어오게 하는 건 본인의 실제 경험담을 풀어냈다고 합니다. 근데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진짜로 그렇게 될까 궁금하긴 하죠. 언혜두님을 전혀 모르는 제가 아는 여성분들에게 부탁드려봤어요. 제가 22살 여대생분이라고요. 30대 앵승진님이라고 있어요. 그 두 분하고 한번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3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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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36, 22살이에요. 초등학생 같으세요. 너무 착하다. 저는 25이요. 어머. 네. 안 믿기죠? 중학생 같네요. 무슨 일 하세요? 저 배우도 하고 네. 방송도 하고 여러 가지. 이분은? 전 직장인인데 직장인. 대학 같이 다니고 있어요. 미모가 아름다우시네요. 귀여우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약간 황재성 선배님하고 진영진 씨랑 짬뽕짬뽕한 그런 기분 얼굴이다. 귀엽다! 그런 말 많이 듣죠. 그쪽은 이제 전지현이랑 네. 어머! 김태희랑 이렇게 반반씩 섞어 놓으신 거 아니에요? 어머, 감사합니다. 여자친구가 네. 다섯 명 있어요. 어머, 진짜요? 네. 혹시 여섯 번째 여자친구가 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의향이 있으세요? 저는 없어요. 몇 분 지났나요? 끝났습니다. 호감이 생기셨나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아니요. 실패. 저는 그 남자로서 호감보다는 그 동네 이웃사촌 그런 느낌으로 굉장히 좋은 분이신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이성적으로 호감은 어떻게? 없죠. 실패. 어떻게? 괜찮으세요? 아, 괜찮습니다. 네. 뭐 어차피 여자친구 5명 있기 때문에. 오늘의 결론. 래퍼들의 여자를 꼬신다는 가사. 본인들의 경험담이고 자신감 있게 또 솔직하게 적은 가사가 맞다. 다만 실제로는 잘 안 될 때가 있었다. 끝나고 여성분들에게 여쭤봤는데 언혜두님이 사람 자체가 나쁜 것 같지는 않지만 조금은 패션이라던가 약간은 부담스러운 부분은 있다고 합니다. 본인 스타일이 아닌 것 같지만 랩을 하는 걸 들어보면 호감 정도는 생길 것 같긴 한데 뭐 또 엄청나게 그렇게까지 막 생기는 건 아닐 것 같고 친하게 지내고 싶다고는 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알아보긴 그렇고 시간 쓰고 싶지 않은 궁금증을 댓글이나 밑에 주소로 적어주시면 그 궁금증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